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항 항공기와 선박 예약률이 최고 97%에 달하면서 모두 20만 7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는 약 5만여 명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설 연휴 기간인 2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입니다.